대표님과 학생 대표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솜씨가 제법이다. 게다가 한마디라도 놓치세라 고사를 같은 손으로 꼭꼭 눌러 적는 모습이 하도 야무져 중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是长大一定要这些沙漠越来越小，让去希望新鲜空气从，因为韩国离中国比较近，希望新鲜空气吹过去到韩国的不再是沙子，而是新鲜的空气。 미래숲 중국 회원과 기념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어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긴장해본 적 처음이고 정말 우리 임무가 되게 크구나. 우리 어린 세대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열정을 가진 대학생일 때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우리 힘으로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지구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은천에서의 마지막 아침. 베이징으로 갈 채비가 한창이겠죠? 어디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뭐 하셨어요? 정리는 아직도 먼 것처럼 보이고.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몰라. 기차 타는 날. 정리하려면 좋게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방에 넣고 보기. 이거 뭐 고무 풍선 이건 뭔가요? 사과요. 사과? 네. 이거 왜만 이게 뭐예요? 왜 이게 여기 있어요? 이거 사과 어젯밤에 많이 또 주려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이거 많이 또 주려고요? 네, 근데 좀 색깔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많이 또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만 밑에밖에 안 해놨어. 밑에밖에. 하차 남자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어. 저 영상 팀인데요. 예. 지금 뭐 어떻게 출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이제 일어났어요. 사실. 카트. 지저분한 남매인데. 쉬고 계세요? 네. 어제 3시 넘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주무셨어요? 아니, 애들하고 좀 마지막 밤이라고 막 잠깐 음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빨리 씻으세요. 빨리. 30분 남았어, 30분. 네, 씻으세요. 네. 안녕. 늦었어. 밑에 지금 안 돼. 왜요? 창피하잖아요. 예, 은천 지역에서 활동을 다 끝나고 베이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체크아웃해요. 8시까지. 너무 시간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은천역에 도착하고. 오늘 기차 타고 북경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럼 기차에서 있는 시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차에서 오늘 19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 여기가 굉장히 서비스 외진 곳이라 19시간을 버티기 위해 식량을 챙길 정의의 요원들이 수포로 달려가고. 아니, 하나 먹어 달라 그랬어. 어디 있어? 나 과자 뭐가 맛있어? 여기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 사,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 너무 시간이 급박해요. 10분 안에 다 사와야 되니까. 일단 넣고 봅시다. 탕수프 그거 머핀. 아니, 왜 이렇게 뛰어요? 바빠요! 예? 바빠요! 아, 이제 과일도 사고 다 사신 거네요? 예, 이제 기차 19시간 타는데 정말 즐겁게 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기차는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짐은 무겁지만 우리들의 걸음은 가볍다. 기차 여행에 마냥 신나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네, 지금 북경으로 다시 갑니다. 북경으로? 예. 아, 북경 내 사랑이에요? 예, 북경 내 사랑이에요. 중국 한번. 아, 중국. 베이징, 워더, 베이징? 我爱北京。我爱北京。更爱银川。 양손에 든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사람 자리에 짐이 한가득 자리를 차지해도, 떠나는 마음은 늘 설레입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3층 침대칸. 호텔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나, 호텔에서 하나. 야, 이런 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아, 다 예상을 했죠. 기차 여행할 때. 벌써 양말 벗었어요. 이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죽겠어. 열차 안은 아직도 북적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차장은 어떻게 먹을 거냐면 바나나는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요. 빵은 개인당 한 개씩 내일 아침에 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8시 반이 저녁 식사거든요. 도시락. 일찍 정리를 마친 친구들은 기차의 낭만을 즐기네요. 여행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 이따가 저끼리 토론해야 되거든요. 이 책 읽고요. 이 책 읽으시고? 네. 아, 중국에 대해 공부도 되고 좋은데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되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같은 점도 많고요. 네,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낯선 도시에서의 3일밤을 지내고 베이징으로 향하는 열차. 링샤대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식목활동. 링샤를 뒤로하고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지난밤의 열기는 사라지고 아침이 밝았다. 그동안의 이른 기장시간으로 잠이 모자랐을까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 게다가 고난이도 자세로 잠을 자다니. 여기는 덜컹거리는 기차 안 세면장. 네? 네, 이 친구는 머리도 남냐? 인수는 생략합니다. 근데 할 건 다 하시네요. 아, 그럼요. 하지만 여기는 공동 세면장. 줄은 밀려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네요. 저마다 양치질 산매경에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서 밤새 못다한 토론이 이어지고. 자,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내일 모레면 서울로 돌아가는데 아무 탈 없이 아프시지 말고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한국식당. 역시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한국 음식이 최고죠. 한가득 퍼진 쌀밥,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밥맛 돋궈주는 매콤한 닭도리탕. 팀원들이랑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두 배.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네요. 근데 원래 여행 가면 막 좀 나름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예. 베이징에 왔다면 경극을 안 볼 수 없죠. 화려한 의상과 경극 특유의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름만 들어본 이야기들을 경극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비는 먹고 아침이 밝았다. 이곳은 베이징시 팔달령 임업장. 베이징시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곳에도 대학생 우울인 기념석이 세워졌다. 많은 나무들이 준비되고. 여기에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핏백나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단풍나무예요. 아. 예. 스태프들의 손길도 빨라진다. 사막에서와 달리 돌 때문에 삽질이 쉽지만은 않다. 잘 살아라. 이게 행복한 나무다, 이게. 예? 나무 중에도 이놈이 제일 행복. 산 중턱으로 나무를 이동하고 측백나무와 단풍나무가 섞이지 않게 두 줄씩 번갈아 심는다. 흰껏 삽질해 나무 구덩이에 흙을 넣으면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게 흔들어준다. 눈밭 사이에서 이뤄진 식목활동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오, 사랑스러운 나의 나무야! 한국아, 중국을 부르게, 부르게! 아, 여기 중국 처음 왔는데 파란색 나무가 이렇게 푸른색 나무가 너무 없어서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나무 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르게! 부르게! 사기에게 미래숲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